자,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감독입니다. 오늘도 또 신박한 걸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우와, 정말 기대가 된다. 아니, 아, 근데 오늘 진짜 좀 기대가 되긴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중국 악세를 계속 쳐다보다가 광고를 하나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음악 제거는 다 힘들구나. 그렇죠. 좀 뻑뻑해야지. 힘이 들어가야지. 근데 유막 제거제를 뿌리고 닦기만 하면 된다. 깨끗하잖아요. 유리 세정제처럼 그냥 뿌리고 딱 닦기만 하면 끝. 끝. 그럼 끝. 끝. 진짜 편하게 그냥 뿌려주고. 네. 가만히 한 3분 좀 냅뒀다가. 네. 싹 걷어내면 유막이 없어진다. 진짜 유막이란 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네. 만만치가 않아요, 유막이. 쉽게 없어지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많지만 아까. 아니, 그래도 되니까. 광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안 되는 광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일단 아직 사용하기 전에 일단 나도 나 좀 벌써 불안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감독이 뭐 가져온다 그러면 근데 의심부터 돼. 신용이 안 가 이제. 일단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품은 포션랩의 퀵클리너라는 제품입니다. 뭐야? 뭐야? 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근데 포션랩은 우리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유리막 진짜 이쁘게 그 패키징 잘해놓은 중국 쪽 왁스가 아니네요 이번에.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산이에요. 국산 제품. 좋습니다. 그럼 빨리 사용을 해보죠. 일단 빨리 하시오. 네. 근데 아직 정보를 내가 더 안 풀었어요. 더 풀 게 있어. 아 뭐? 이게 유막 제거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탈취도 되고. 네. 실내 클리닝도 되고 모든 부위에. 아 모든 부위에 실내 클리닝이 되고 심지어 휘클리너도 되고. 에? 마법의야. 살짝 주작 티가 나는데. 네. 더 중요한 거. 네. 친환경 재료로 사용을 하여 요 안에 물고기에 넣어도 산다. 물고기가 살아있다. 물고기가 또 뭐 외계에서 갖고 온 물고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근데 나도 좀 궁금해. 이게 솔직히 그렇게 막 신용이 가진 않는데 그 정도로 친환경적인데 어떻게 뿌리고 닦기만 했을 때 이 지긋지긋한 유막이 없어질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서. 아 해보자. 해보자. 되면은 뭐 대략 되니 방황하는 거 아니고 유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차 하나는 잘 구해. 잘 구해봤다. 네. 차 하나는 잘 구해. 아이템은 못 구하는데 차 하나는 잘 구해. 건식이에요? 습식이에요? 건식이에요. 아, 건식이에요? 다시 들어야 되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적당히 보고는 왔어. 아, 상대 페이지에 대해. 뭐 리뷰수가 1,100개인가 했나? 구매수가 1,100개라 그랬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구매를 했더라고. 가격도 싸요. 12,000원. 12,000원? 근데 용량이 적으니까 그거는 뭐. 얘를 그냥 뿌리면 안 되고 진짜 턱 찌덕찌덕찌덕 깊이 뿌려놔야 돼. 맞아요. 아. 그리고 타월로 닦을 때도 한 방향으로만 세게 닦으라고 써 있어요. 세게. 한 방향으로만. 진짜. 아, 세게 닦으라고. 근데 여기서 좀 오류가 하나 있는 거. 만약에 안 됐을 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작업해줘라. 두세 번 더 해라. 일단 해보죠. 해보죠. 반만 작업에 들어갈게요. 반만?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이유가 솔직히 유막 제거제 우리가 유막 3번 사용하고 나서 더 이상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막 제거 끝나고 남은 것들은 탈취할 때 써라. 뭐 실내할 때 써라. 실내할 때 써라.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좀 기다렸다가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막. 봤을 때 유막에 반응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 솔직히 눈으로 봐가지고 뭐가 흘러내리나 녹나 이게 모르겠고 솔직히. 시간 됐으니까 딱. 그냥 따라오시죠. 한 방향으로만. 일단 뭐. 일단 깔끔해. 작업성은. 아니 어떤 약이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보여. 그렇지. APC 뿌린 다음에 닦아봐라 이렇게 안 보이나? 일단 잔사는 안 남아요. 그러게요. 작업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뻑뻑한데? 생각보다 뻑뻑합니다. 저도 뻑뻑하다는 말은 탈취가 유막이 제거가 된다? 근데 진짜 뻑뻑하다. 한번 해볼래? 아니 저도 좀 뻗어드릴게요. 진짜 뻑뻑해요. 엄청 세게 하라고 하던데. 아 그러네. 네. 진짜 뻑뻑해. 아,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뻑뻑해서. 아 진짜 뻑뻑하다. 그렇지 뻑뻑하지. 세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되기만 하면 솔직히 1등 해야 돼 이 제품이. 근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 유막이 제거가 잘 된지 안 된지는 확인을 못하다. 그러면서 유리 발수를 만약에 유막이 있는 채로 올리면 그 유막 번진 부분들이 이제 타고 내려온다고 유리 발수 침을. 일단은 습식 작업이 좋은 게
해놓고서 물 뿌렸을 때 안 된 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캐핑 오르잖아. 아, 맞네. 이거는 볼 수가 없잖아. 선생님 많이 하시네요. 오, 예리했다. 오, 전문가예요 저희가. 세차 유튜버예요 제가. 아, 근데 약품이나 닦아내도 유리 자체가 되게 뻑뻑해졌다. 그러니까 유리막이 벗겨진 건지. 기름기를 싹 제거한 거지.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가족에 쓰면 안 되겠는데요? 수은 뺏어. 수은 뺏어 가니까? 나 지금 엄청난 걸 봤어요. 뭔데요? 지금 보면은 오븐용, 렌즈 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뭐야? 뭐 다 된대? 바닥용, 구두용. 나 한번 싸보죠. 물 한번 싸보죠. 내가 써. 예. 아, 내가 조금 눌러드릴게요. 나 유막 생기게 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어떻게 써요? 됐. 어이구, 전혀 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저 와이퍼 자국이 그대로 보이던데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은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나요? 아, 좀 덜 찌더라. 이렇게 봐야지 알아요. 아. 물을 좀 치워봐야 알아요. 지금 물이 머금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치우면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안 되면은 뭐. 반복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드라이하고 그래요. 다시 해보시자. 아,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감독님 이쪽으로 닦아야 돼. 네가 이쪽으로 닦아서 여기 안 된 것 같아. 한 방향으로 닦아야 했다고. 아,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일단 제가 드라이를 할게요. 아, 참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이런 제품만 가져오는 것도 기술이야. 여러분 재능이야. 아니 그, 진짜 근데 아니 칭찬하는 거야 진짜. 광고를 봤거든? 살 수밖에 없어. 아니. SNS 광고로도 뿌리고 있는데 구매자 수가 내가 봤는데 이게 천명 명이라 했잖아. 많다 했잖아.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받겠었어 이거를. 그리고 진짜? 그 상품의 그 자료화면 그 영상들 거기서도 엄청 쉽게 나오기는 해. 진짜 되는 걸로 보여. 그래서 나도 궁금하긴 하더라고. 아, 일단 너 반복 작업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최소 세 번은 해봐야 돼. 세 번까지가 번작이니까. 오케이 내가 상세페이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애초에 유막이 너무 많긴 했어요 차에. 그때 좀 반복 작업을 좀 해보고. 아, 비트코인 또 떨어지네.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상세 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나는 진짜 유막 제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영상 촬영할 때마다 좋은 아이템일 거라 생각하고 가져온 건데. 아니야, 좋은 거야. 근데 혹하게 좀 돼 있긴 하네요. 아니야, 이거 된다니까? 아직 한 번밖에 안 됐는데. 딱 여기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딱 이런 상세 페이지 보면 완전 그 차이가 나네. 한 번 사용한 타월은 재사용 금지. 아, 그럼 얘는 이제 못 쓰는 타월이 돼버린 거.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유막 제거를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에 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분기 있는 드라잉 타월로 한 번만 드라잉 하면은 그대로 달라져서 신유기 작업한 거를 그냥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니까. 아, 그래서 타월을 재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왠지 옮겨다닐까봐 세게. 소리 났죠? 이제 면도 바꿔보고. 계속 바꿔서. 아, 벌써 힘이 빠졌어요. 아, 그 마지막 나왔어요. 마지막 굿. 아, 근데 딱 봐도 안 된 거 같아. 그러니까 딱 봐도 보이는데 이거. 막. 여기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렇죠. 아. 그대로 한 번 더. 그 세 번이잖아요. 네. 오케이. 어차피 케미컬이 녹여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만은. 아, 요즘 유막 제거도 잘 나와가지고 한 방에 돼요. 비트레어 같은 거 쓰면 한 방에 돼. 그치, 삭삭 하면 사라지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내가 계속 이런 아이템을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가격은 정직하다. 아, 싸고 좋은 건? 없다. 그치,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딨어. 안돼. 벌써 와이퍼죠. 벌써 뭐요? 일반적으로 유막 제거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은데? 도단면도 지금 뿌려놔 볼까요? 탈지를? 좋다. 이 제품이 탈지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 방법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 방법만 설명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 방향으로만? 아니 잠시만, 여기 유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한 방향, 안 돼, 한 방향. 한 방향, 밑으로.
아이고. 아 근데 밀린다 뭐가. 아. 그러니까 유막이 점점 녹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막이 녹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봐도 저게 그런. 아, 유막이 녹아서 잔사를 남기는 거. 그냥 희망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소망, 소망, 소망. 얘도 똑같이. 와. 되는 게 많나? 잘 이게 아이템은 잘못 사온 거 아니에요? 다른 제품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맞아. 스포션 레벨 뭐 코팅이제? 퀵 클리너. 작업성이 너무 안 좋지. 타올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요? 저기로 바꾸 여기다 갖다 줄게요. 지금 내장 썼죠? 내장. 유리가 사본데? 유리가 한번 제가 살려볼게요. 야 근데 너무 뻑뻑하다. 어 진짜 뻑뻑해.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힘을 주어 닦으세요라고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 이게 무슨 원리일까 궁금하네. 이분 차 뽑은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밖에 6개월? 안 됐어요. 어차피 이거 신차라 발표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EQS? EQS 벤츠 EQS 차량입니다. 그래서 채 1년이 되지 않은 유막까지도 하는 거예요. 네. 그 새 타올이잖아. 어. 아니 뭐야 뭐 언제까지 다시 될까요? 아니 이렇게 뭐 아니 아 참나 해봐봐요. 어디가 뒷편이에요? 아 요거 새 타올이에요. 요거 혹시 여기 맞네? 그런 거야? 그런 거 같아요. 한 번 더 뿌려볼까요? 네, 일단 물에 안 넣고 차라리 한 번 더 뿌려보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아니 도장면을 왜 또 하나 말았대?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뿌얘졌어요 저희가. 저 궁금한데?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살짝 낚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얼마큼 썼어요? 이건 썼어요. 사용도 꽤 보였었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이거 전체 유리 다 못하겠는데? 혼자 써. 아 잠깐만요 세로 해봤으니까 가로로 이번에 해봅시다. 아 가로로? 아 이왕 내린 거 계속 내리죠 그냥. 그러니까 이왕 내린 거? 이왕 내린 거? 내가 주작 소리 안 듣는다고. 난 사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안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어 좀 사라진 거 같아. 어? 어. 사라졌다. 한 번 더 하니까 괜찮네요. 어, 잔사도 아까보다 안 보인다. 어. 그러네. 약간 약국이 굳거나 그를, 그래도 뜨거운 데나 차가운 데 쓰지 말라고 하라고. 저렇게 할 때 뜨나 보다. 어. 확실히 깔끔해졌어. 어, 아까보다 낫다. 그러네. 약국이 굳었던 것 같아. 후. 오. 깔끔해졌어. 근데 이번에 진짜 깔끔하다. 어. 보자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일단 여기는 잘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이번에는 안 기다리고 바로 깎을게요. 오케이. 어, 이번엔 그래도 아까보다 바로 닦아내면 또 되게 되네요. 근데 약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낼 시간이 충분히 할까요?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여기 닦아야 돼요, 여기. 역시. 어떻게 이런 얼룩이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탈지제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안 생기잖아요. 어? 생기긴 하죠. 알코올을 뜨거운 데서 쓰면. 근데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본전트가 뜨거워질 리가 없다. 아,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지금 얼룩이 생겨버렸다. 게다가 지금 실내 세차를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도. 와우. 그러니까 타월 지나간 그대로 하얗게 얼룩이 나와. 나 성공하고 싶다, 진짜. 아 이게 좀 한쪽 방향으로만 닦아야 되니까 좀 약간 잔사 처리하기도 어려워. 어 불편해. 좀 이렇게 뭔가 돌려가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편하게 닦으면은 뭐 작업하기가 쉬울 텐데. 네, 다른 분들 후기 보면 그냥 잘 돼요. 편해요. 쉽고 빠르게 유막 제거 원하시는 분 강추입니다. 쉽고 빠르게가 아닌데. 전리 사이드 미러 커버 등등 이걸로 다 세차 있네요.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어, 이제는 됐어요. 잔사 처리 다 됐어. 그래요, 물 뿌려봅시다. 네. 어, 성능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뿌려줄 거예요. 아니, 그대로인데? 더 심해졌네. 왜 심해진 느낌이야? 전혀 안 없어졌는데? 도장 해보자. 이거는 탈취됐을 수도 있죠. 아, 근데 되려 진짜 여기라도 유막이 많이 낀 느낌이다. 네. 오히려 심해졌어요. 심해진 느낌인데? 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지? 네가 해서?
교내선 탈취 잘 됐네. 아, 탈취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저 발충이 날려줬네요. 그러네. 완전 탈취는 아닌데. 아, 근데 지금 여기 물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얼룩이고. 아, 그러네. 낚인 거예요? 솔직히 휘라고 그 실내는 그리고 광고도 그렇게 유막 제거가 어려운 걸 아니까 이게 제일 간편한 식으로 막 해서 나도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거든 유막에. 자 간다. 왜 더 심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 진짜 리얼 유막 제거로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지금 제 생각에는 약품을 뿌리면 녹잖아요. 네. 그리고 이 타월로 닦아낼 때 이 녹던 유막들이 더 퍼진 게 아닌가. 그러면 어느 부분은 유막이 아예 좀 벗겨져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예 생판 그대로 놓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벗겨진 부분이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은 그래도 됐다 하는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그 광고도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유막이 잘 안 낀단 말이지. 응? 입을 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뿌리고서 딱 닦았을 때 효과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유막은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이 직접 물을 뿌리면서 확인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처음 옆에 그 리뷰하신 분들이. 아, 확인.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왠지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매하는지 왜 저걸 선택하는지 우리가 그쪽으로 하는 거 알잖아. 네. 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뿌리고서 닦았더니 왠지 여름에 묻었던 벌레 자국이랑 뭐랑 이런 것들이 막 닦여 나가니까. 어, 됐구나. 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긴 하다. 아니, 이게. 이물질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한다고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사실 물 뿌린 다음에 브러쉬 갖다 문대든 이렇게 타월을 세게 문대면은 그것도 쓰던 되긴 돼. 닦이긴 닦이지. 근데 일단 가장 혹했던 건 이거요. 그쵸. 유막 제거. 난 이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딴 건 다 안 보거든요. 나도 알아본 게 감독님이 이거 회의시간에 그냥 뿌린 다음에 닦으면 유막이 없어져. 이러고 네. 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거 나도 알아야겠다 일단은. 네. 찾아서 좀 봤는데. 괜히 힘든 게 아니야. 유막 제거가. 하긴 만약에 진짜 잘 됐으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막 다다다다다 만들었을 텐데. 우리 시장은 특히나 탑피 막 하면서 만들고. 내가 뭐 루미너스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뿌린 다음에 할로윈 사이트 성분이라는 거 때문에 일단 뿌린 다음에 살살살 물들려도 사라지잖아요. 앞으로 것도 살살살살해도 사라지고. 여기까지 기술력은 와 있다 이거지. 손 대서 결국에 이제 까내는 그런 작업은 필요한데 아직 이렇게 한 방에 이거 기름층을 확 녹여주는 거는 또 실패했네. 근데 이 유막층을 진짜 뭔가를 뿌려서 내려주려면 진짜 엄청나게 강해야 될 거예요. 아마. 맞아. 그러잖아요. 진짜 그 뿌리고서 막 확 흘러내리는데 아마 고무 몰딩이랑 이런 데 다 사가버리고 벤세트를 네. 아, 약간 그 정도로 쎘냐 뭔가. 네. 게다가 그 아까 뭐 물고기도 살 수 있다 했는데 넘어질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그 광고대로 됐으면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공감하셨어요. 제가 또 좋은 거를 찾아볼게요. 감독이 같은 호구가 있어야 우리 생활하는 분들 지갑을 닫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댓글이 제일 베스트 댓글이야. 어느 순간 내가 호객님이 됐어. 호구 감독님이 돼버려서 약간 세차를 처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SNS로 접하기가 쉽잖아요. 세차 용품들. 근데 SNS로 사는 용품들마다 만약에 주작이거나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세차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또 나아가서 SNS는 믿고 거르자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진짜로 좋은 제품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SNS를 믿지 마세요, 뭐 하세요, 뭐 믿을 거는 뭐 더 클릴 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막 하잖아. 그래서 40분 다 사더라. 그러니까 세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게 그런지 아닌지를 모르고서 저대로 하면 그래도 되나 하면서 사는 거지. 간단한데 사람 씻는 거 그 원리 알듯이 이것만 알면 되는데. 맞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세차에 대한 원리를 모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진짜 이 아이템은 괜찮다 할 만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유막 제거 진짜 진짜 얼룩이 문제야. 얼룩이. 나 이거 차주 비웠을 때 유막 싹 제거해서 갖다 준다 했는데.